자, 함수 극한의 응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 x가 어디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계속 언급했었는데 이번에 보세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간다, 가까워진다 이 말이죠. 이때 gx분의 fx 되는데 만약에 리미트 gx, 우리 앞에 함수의 성질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분수는 뭐 더하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다 따로 할 수 있다 했죠. 맞지? 단 분모가 0이 아니라고 해놨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xa 집어넣은 값이 이게 0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위에 집어넣은 이 값도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0분의 모꼴은 특정한 상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0 아니면, 그러니까 0 아니면 아니고 0도 아닌 어떤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xa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 돼버리면 분자도 0 돼야 된다는 거죠. 인수분했을 때 약분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볼게요. 두 번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면, 분자가 0이면, 근데 이게 분자가 0이면 원래 이거 뭐 돼야 돼? 0 돼야 되거든요. 어떤 분수든지 분자가 0이면 0 돼야 되는데 이때 알파가 0이 아니라고 나왔죠. 얘가 0이 아니야. 얘는 0인데 얘가 0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면 둘 다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분모가 0이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원래 분모가 0이면 얘가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야 되는데 분모가 0인데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얘들 둘이 분수로 나눠놨더니 0이 아닌 어떤 특정한 값이 나왔다. 맞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말은 얘들 둘이 뭐한다? 정리하면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야. 결론, 얘가 0되면 둘 다 0 돼야 돼. 맞죠? 얘가 0 되면, 얘가 0이면 이게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0이 아니라면 둘 다 0 돼야 돼요. 내용은 이겁니다. 당연히 이게 0으로 주는 경우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걸로 주겠죠. 그러니까 x에 뭘 집어넣는데 분자 0 됐네? 그럼 분모도 뭐 될 거다? 0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푸니까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밑에 보면 설명 쭉 해놓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지금. 되겠니? 꼭 중요하게 필요한 거는 쌤이 넘어가겠지만 일단 지금 우리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다?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분자도 0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 수렴한다면? 알겠어요? 또는 0이 아닌 값이 수렴할 때 분자가 0에 가까워지면 분모도 0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 그 얘기고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fx는 알파에 가까워지고 gx는 x가 a로 갈 때 베타 값에 가까워진대요. 맞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fx와 gx의 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때. 맞나? 맞아요. 그리고 hx,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hx라는 놈이 있는데 hx가 fx와 gx 사이 끼어져 있대요. 이때 극한값을 써버리면요. 리미트 hx, 요거 리미트 hx, 요것도 리미트 쓰고 여기도 리미트 써버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질 때 얘도 같아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스퀴즈 정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쌤 예로 합니다. 지금 x-1분의 2x, 그리고 얘는 hx, 그 다음 얘는 x-1분의 2x 플러스 2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얘가 얘보다 크죠? 맞죠? 맞나요? 누가 봐도 얘가 얘보다 커요. 근데 봐봐, 내가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리미트 x가 1로 뭐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했다 치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내가 왜 이 값을 구하고 싶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맞잖아. 물었다. 그러면 이거 정리 어떻게 된다? 지난 시간 했었죠. 분모 문제 차수 같으면 계수 비교하면 된다고요. 맞나요? 이거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얘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봐봐. 얘와 얘 원래 수열이든 어떤 함수든 간에 얘가 얘보다 작았는데 맞지? 이해됩니까? 극한을 쓰니까 얘도 어디로 가고 2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더라? 2로 가더라. 그러면 이 사이에 낑겨있는 놈도 무조건 어디로 갈 거다? 2로 가겠지. 얘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지만 실제로는 얘는 무한대로 간 거잖아. 맞지? 미친듯이 가다 보면 얘도 2에 가까워지고 얘도 2에 가까워지는데 그럼 중간에 내도 자동으로 2에 낑겨가게 버리겠죠. 맞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원래 함수 fxgx 언급해서 만들어준 거고요. 이때 fxgx hx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알파와 베타 같다라고 되는데 그냥 극한값으로 봐도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여기 있는 극한값과 여기 있는 극한값이 맞죠? 극한값이 같을 때 중간에 있는 놈도 자동으로 그 극한값으로 따라갈 거다. 샌드위치 정리. 원래 명식은 스퀴즈 정리입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 저 쌤들이 편하게 얘기할 때 그냥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해요. 되겠죠? 중간에 끼어 있다고. 샌드위치처럼. 됩니까? 자, 실제로 너희 시험 문제를 접근할 때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다시 시험 문제로 접근할 때요. 여기에 나오는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봅니다. 볼게요. 쌤, 얘가 2분의 1로 어디에 수렴합니다. 맞죠? 맞지? 근데 x에 1 집어넣어 볼까요? x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읽어보자. 분모에 1 빼기 a. 여기 1 집어넣었으니까요. 빼기 1 더하기 a 하니까 이거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까? 맞나요? 그러면 얘도 1 집어넣으면 어디로 갈 거다, 분자도? 0으로 갈 거다. 분자도 정리하면 1 빼기 b 더하기 6이 어디로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b 값이 7인 거는 이미 여기서 끝나버렸죠. 맞나요? 자, 보세요. 너가 앞으로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다시 적을게요. 리미트 x는 1에 가까워질 때요. b가 금방 뭐였다? 7이었다. 맞지? b가 7이기 때문에 이건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것도 뭘로 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내가 금방 뭐 집어넣어서 0됐는데? 1 집어넣어서 0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이러한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당연한 소리죠. 맞지? 당연히 인수분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2차 같은 경우에 너가 그냥 바로 할 수 있지만 3차 나왔을 때 애들 헤매는 경우 있는데 그냥 생각해봐. 1 집어넣어서 0됐으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지. 그럼 조립제법 쓰기도 편하고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쓰기도 편하고. 자, 얘도 마찬가지. x에 1 집어넣었을 때 분모 0 됐죠, 아까. 그래, 얘도 뭘 가지고 있을 거다, 지금? x-1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맞지? 2차 나왔을 때는 좀 편하죠? 왜? 상수 두 개 곱해서 뭐 나왔거든? a 나왔거든? 맞지? 그러면 최고차항은 x제곱이니까 여기 xx. 맞나? 상수끼리 비교하면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죠? 그래야 두 개 곱하면 a 되고 두 개 더한 거, 뭐 이래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제 뭐 됐다? 둘 다 0되게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었으니 얘를 내가 약분시켜버리겠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x-6이 되는데 자, 분자가 뭔데요? 0입니까? 1 집어넣으면? 분자 1 집어넣으면 0됩니까 이거? 안 되죠? 맞지? 근데 이 값이 지금 얼마로 가는데? 2분의 1로 간대. 그럼 결론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a분의 1 빼기 6이 2분의 1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5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0 돼야 되지. 그래야 2분의 1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a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a는 얼마가 된다? 1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a는 11이고 아까 b는 얼마로 나온다? 7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너가 지금 느끼기에 어렵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빵 쉬운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정도로 나오면 난이도 완전 하죠, 하. 알겠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아야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루트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루트 나왔을 때는요, 유리화 시켰던 거 기억나나? 똑같이 계산하는데 봐봐. 얘가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0인식은 안 준다고요. 얘가 0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뭐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이거 0 됐지? 분자가 0 돼버리면 분모도 2 집어넣으면 뭐 될 거다? 0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만 먼저 정리합시다. 분모만 정리하면 루트 2 더하기 a 마이너스 b는 뭐가 될 거다? 0 될 거라는 거죠. 아, 이걸로 통해서 쌤 b가 뭐 루트 2 더하기 a라는 건 내가 알아냈어요. 맞죠? 그럼 이 식 다시 집어넣을게요. 자, 이 식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x는 2에 가까워지는데요. 자, 분모가 어떻게 돼요? 루트 x 플러스 a 되고 마이너스 b였는데 b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루트 2 플러스 a로. 맞지? 그 다음 분모는 분자는 x-이에요. 자, 당연히 뭐 시켜야 돼요? 유리화 시켜야 됩니다. 자, 얘 유리화 시키면요. 분모 어떻게 돼요? 얘에서의 뺑꼴밖에 안 되죠. 제곱하니까 루트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x 플러스 a에서 2 플러스 a를 뺑꼴이 되고 여기는 x-2에다가 뭐가 하나 들러붙죠?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a가 붙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분모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이거? 분모 정리하면. a 빼기 a 없어지죠? 그럼 x 빼기 2만 남나? 그러니까 분모 문제에 똑같이 20으로 하면 0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이거 통으로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죠.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2에 가까워질 때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a가 된다고. 맞니? 자, 정리하자. 여기 20을 넣으면 문제 전혀 없죠? x 20을 넣어버리면요, 루트 2 더하기 a라는 놈이 두 개가 생기고, 맞나요? 2를 대입, 그러니까 흔히 극한을 쓰기 전까지 리미트는 다 적어줘야 됩니다, 원칙으로는. 자, 이 값인데 이 값이 지금 얼마로 나왔다? 4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고? 2가 돼야 되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은 4가 돼야 되고, A 값은 얼마입니다? 2가 됩니다. A에 2 여기 딱 집어넣으면요, B는 루트 4가 되니까 B는 얼마 된다?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미정계수,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이런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돼 있고 문제집에서는 진짜 수도 없이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용 안 잡히면 뭐 이쪽, 뒤쪽은 이제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분명히 얘기했지만 난이도를 어렵게 보지 마세요. 나는 쉬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산이 귀찮은 거지 난이도 어려운 건 없어요. 알겠어요? 자, 53번 똑같이 미정계수 구하는 거고,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이거 0 되니까 이것도 0 될 거다. A값 구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시키고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 알겠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54번 마찬가지예요. 이거 0 집어넣으면 0 되죠, 분모. 그럼 분자도 0 집어넣으면 0 될 거야, 맞지? 맞니? 그렇게 해서 A값을 찾아내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약분 유리화시킨 다음에 약분시키고 또 정리하는 거고. 돼요? 내용 봐놔야 됩니다.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알겠죠? 그 다음 56번 대표 문제 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게요, 이거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죠. 자 봅니다. x가 무한대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쌤이 어떻게 비교하라 했죠? 계수 비교하라 했죠? 맞죠? 왜? 일반적인 문제로 따진다면요, 계수 비교 문제잖아.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0을 답으로 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잘 보자. 봅니다.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0이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닌 1이 나왔잖아. 1이 나왔다는 말은 얘들 둘이가 계수가, 자, 차수가 같다는 말이고 그 계수 비교했는 게 1이라는 거죠. 맞지? 쌤 말 따라옵니까? 그러면 딴 거는 몰라도 얘가 시작할 때 2x제곱으로 있어야 돼요. 시작할 때 2x제곱으로 있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왔을 때는 계수 비교해서 1이 된 거잖아,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조건에서 fx라는 거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걸 다시 여기 위에 올리는 겁니다, 지금. 됐나? 그러면 두 번째씩 정리할게요. 리미트 x는 어디로 갈 때요? 2로 간대요. 자, 그러면 x-2분의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인데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 이거를 정리하는데 일단 첫 번째, 쌤 얘가 4, 마이너스 4가 나왔어. 일단 0은 아니다, 맞지? 근데 x에 2로 간다 해서 20을 넣어버리니까 분모가 뭐로 돼버렸네? 0 돼버렸네. 그럼 분자도 20을 넣어버리면 뭐 될 거다, 이거? 0 될 거다. 따라서 자, 분자 정리하면요, 4, 8이죠? 되고 있나요?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얼마가 될 거다? 0이다. 어, 쌤 b는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네요. 맞나? 자, 그걸 다시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 리미트 x는 2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b가 이건지 내가 알아냈으니까요. 맞지? 이거 연습 안 하면 절대 못 풉니다, 그거.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 푸는 기초가 된다 했죠? 자, 정리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20으로 명됩니다. 이제 이거 20으로 명되게 내가 만들어놨거든요. 맞지?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분모는 x-2였어요. 1차니까 할 필요도 없고요. 분자는 일단 뭐예요? x-2입니다. 맞죠? 맞나요? 일단 나온다. 왜? 20으로 명돼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거 인수분해할 때 힘들죠, 지금? 힘들면 어떻게 하면 조립제법 쓰면 돼요. 자, 내가 좀 이따가 다르게 푸는 방법도 봐줄 겁니다. 바로 문제에서.
자, 존입지 없습니다. 이 식이 20으로 명된다 했나? 맞죠? 이 식이 20으로 명된다며? 그럼 20으로 얼마 돼요? 곱하면 4. a 더하기 4 곱하면 2a 플러스 8 해서 0 나오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니까 x 마이너스 2 하나랑 뭐 2x 플러스 a 플러스 4라는 놈이랑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것도 약분도 되겠네요. 맞니? 이제 이거 대입도 할 수 있겠네. 이제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a 더하기 4가 됩니까? 따라오고 있나? 근데 이렇게 풀었는데 이 값이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개 8이니까 넘어가면 A값 얼마 돼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돼요? A 마이너스 12 여기 집어넣으면 B값 나와? 나오겠지. A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면 이거 24죠? 24에서 8 빼면 16 나옵니까? 그럼 B값 얼마다? 16이다. 문제에서 A와 B값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답은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고 아니구나. FX를 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FX 이제 다 찾았지? 선생님, FX 알았어요. fx는 아까 시작할 때 2x제곱으로 시작한 거 내가 알아냈고요. a값이 마이너스 12여서 마이너스 12x고요. b값은 16이라서 플러스 16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f3을 구하래요. 그러면 8, 저 9, 2, 18입니까 이거? 맞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16 되겠죠. 얘들 둘이 더하면 34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해되나? 답은 마이너스 2죠. 자, 근데 내가 조금 요런 이렇게 다르게 풀어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 조건 찾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맞지?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내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안 갈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그냥 내가 끼워 맞추기 식인 거야. 근데 됩니다. 언제? 루트가 아닌 거는.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봐봐. 보세요. x가 2로 간대. 근데 분모가 x-2였어. 맞지? 분자에도 25는 명된대. 지금 이 밑으로는 없어요. 이 뒤에는 없다. 자, 요 식만 보고 있는 거죠. 맞지? 근데 이 식에도 25는 명된다며.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x-2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x-2부터 집어넣은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얘가 2차니까 요거 끼워넣기다. 잘 봐. 요거 2x입니까? 요거 2x인가요? 맞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2x가 있어야 되죠. 왜? 최고차항을 비교했을 때 2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상수 비교해서 뭐가 돼야 돼요? b가 나와야 되죠. 맞지? 그러면 상수끼리 곱했을 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b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됩니까? 이해되나?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b 되죠. 왜 계속 6으로 보이지? 됐나요? 이거 계산하면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날아가요. 맞지? 자, 내가 지금 이 마이너스 2분의 b로도 안 적을 겁니다. 원칙은. 자, 안 적어놓고 해줄게요. 자, 날라가죠. 그럼 남는데 여기에 2 집어넣어야 되겠지? 맞지? 역감은 내가 뭔지 모르지만 숫자인 건 알잖아. 여기 20으로 얼마 돼요? 4.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4로 나왔다고요. 그럼 나 4에서 얼마 빼야 돼? 지금 이거 날라갔어 이미. x에 20으로 하니까 4 빼기 뭐가 나온다고. 그럼 4에서 8 빼야 마이너스 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8이라고요. 그럼 이거 다시 분배 풀 수 있어 없어 이거? 다시 풀면요. 2x제곱 요거 마이너스 4x 요거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12x 나오고요. 요거 풀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16 나오죠.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A값이 얼마 돼? 마이너스 12, B값이 16이 돼버리는 겁니다. 맞나요?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하는 거지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구해서 아 요런 형태인 건 내가 알아냈고 최고차항 2로 나온다는 건 알아냈고 맞지? 인수분해에서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끼워서 정리한 거죠. 실제로 이게 훨씬 빠릅니다. 계산해서 풀면. 쌤이 요런 문제 비슷한 유형들은 몇 개 있으면 계속 봐줄 텐데 됐나요? 계속 봐줄 텐데 일단은 내용은 좀 봐놔야 되겠죠. 자, 요런 문제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지금. 2교시 들어가면 문제 정리해야 되죠. 자, 60번 봅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스퀴즈 정리, 샌드위치 정리, 흔히 얘기하는. 맞죠? 한번 보세요. 내용은 쉬워요. 얘는요, 리미트 fx,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fx의 극한값을.
그럼 여기에 내가 뭘 씌우는 거야? 요 앞에 내가 뭘 적어주면 돼요? 리미트 x는 무한대 갈 때 fx. 쌤이 얘기했지만 극한 이 리미트는요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막 더하기 빼기에다가 막 다 따로 붙여줘도 되고 곱하기 나누기에 다 따로 붙여줘도 된다고.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붙일 거면 여기도 다 붙여줘 버리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무한대로 갈 때 얘는 3x제곱 플러스 4,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맞나? 또 얘도요 마찬가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깔아준 이유는 얘 때문에 깔아준 겁니다. 앞에 있는 그대로 깔면요 얘는 3x제곱 플러스 4,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맞나요? 얘 극한값을 쓰니까 쌤 요게요 분모 분자가 2차로 똑같고 그때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차수 비교만 하면 계산하면 됩니다. 맞죠? 이거 극한 쓰니까 얼마 나옵니다 이거? 3분의 2가 나오네요. 그럼 얘 극한 써도 얼마 나온다? 3분의 2가 나온다고요. 맞아요? 따라서 이 값 얼마 돼요? 끼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따라가겠어요? 3분의 2가 되는 건 아니고 얘가 3분의 2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맞지? 그래서 리미트 fx는 얼마다? 3분의 2가 됩니다. 이거죠. 됐어요? 정리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에서 뭘 물었어요? 리미트 fx 물었죠? 맞지? 그러면 리미트 fx만 있어야 되지. 그럼 x제곱 플러스 5를 없애줘야 되지. 그럼 양쪽에 x제곱 플러스 5 없애주면 60번 문제처럼 이런 분수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이게. 맞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쌤 말. 자 그래서 분수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 리미트 씌워버리면 실제 이건 암산도 돼요. 답이 6이죠. 그러니까 일단 해보면 안다 이거죠. 자 62번도 마찬가지. 이거를 이러한 식으로 중간을 계속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문제 얘의 극한을 물었으니까. 되겠죠? 좀 이따가 해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64번 볼게요. 자 64번 딱 봐도 짜증나게 생긴 그래프 나왔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글도 많고 맞죠?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에 있는 원이죠. 원. 원 위에 있는 점 한 점 p, a, b에서 1, 0 에다가 직선을 그었나요? a, b와 1, 0이 있는데 a, p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 y절편을 b라 하고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h라 할 때 b호 곱하기 ph 길이를 구하라 이 말이죠. 맞나? 자 일단 첫 번째 얘는요 이 직선부터 구할까요? 이 직선 구하면 y좌편 자동이죠. 직선만 구하면 x0 넣으면 되니까요. 맞지? 자 이 직선 구합시다. 얘는요 여기 있는 요 점과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요. 일단 직선부터 쌤 먼저 구할게요. 직선부터 구하면 얘는 0, 1,0과요 a, b를 지나고 있는 직선이에요. 따라서 기울기 얼마 되죠? 기울기는 a-1분의 b입니다. 맞죠? 되나요? 그럼 직선부터 만들자. 자 y는 기울기 a-1분의 b에 얘가 무조건 지나는 점이 뭔데요? x가 1 y가 0 지나는 점이잖아. 맞나요? 그러면 x-1 이렇게 되겠죠? 맞나? 그러니까 딱 풀면요 y는 a-1의 b에 x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1분의 b 됩니까? 실제로 y절편은 얘겠네. 맞죠? 여기 있는 b점의 좌표는 얘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bo의 길이는 얘입니다. 맞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지금 y절편 값이 마이너스 y절편이 마이너스 a-1분의 b이기 때문에 요 점이 마이너스 a-1분의 b라고요. 그러면 요 점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는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a-1분의 b로 읽어주면 되겠죠. 당연히 좀 이따 문자 정리는 한번 해야 될 거다. 문자가 두 개면 안 되겠죠. 왜? 여기서 a가 1에 가까워진다 했으니까 b는 뭔가로 바꿔줘야 돼. 대체로. 맞죠? 일단 저는 좀 이따 해보고요. ph 길이 해볼까요? ph는 뭔데요? 이게 y 길이잖아. ph는 뭔데요? b죠. b. 맞죠? 그러면 ph 길이는 b예요. 문제에서 이제 뭐 하래요? 리미트
A가 1에 좌극한입니다. 자, 1에 가까워진다. 지금 이런 문제 풀 때 지금은 우극한, 좌극한 신경 안 쓰고 1만 신경 써줘도 됩니다. 됐어요? 자, BO가 뭔데요? 마이너스 A분의 1. 맞나?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B죠. 두 번째, pH는 B니까 얘들끼리 곱하라며. 맞나?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B 제곱이 됩니까? 이거 극한 갖고 하래요. 맞지? 그니까 근데 딱 봐도 지금 뭐야? A에 1 집으로 분모 0 되지? 맞지? 근데 얘가 A가 아닌 B잖아, 지금. 이걸 바꿔야지. 자, 이거 바꾸는데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 지금 뭔데? 원방정식이잖아. 맞지? 원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 한 점이 A, B거든요. 이 원방정식에 A, B 집어넣으면 이식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맞아요? 그럼 얘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니까 B제곱은 1-A제곱이 될까요? 왜 내가 B제곱으로 바꿨어? 요거 대신에 A에 대한 식으로 넣어야 되니까. 집어넣으면요, 리미트 A는 1에 자극한으로 갈 때 얘는 A-1에 B제곱이 얘인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써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지? 이걸로 내가 확실하게 알아냈죠. A에 1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거, 둘 다. 맞지? 자, 이거 정리합니다.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A-1, A+1 이잖아. 맞지? 그럼 내가 인수분해하고 바로 약분해버립니다. 뭐 이 정도는 되죠. 이해됩니까? 맞지? 자, 이거 정리하는 거네. 이거 정리하는 건데 A가 어디로 가래? 그 결론은 1로 가래. 맞지?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그래서 실제 이 문제의 답은 2가 돼야 돼요. 지금 별 내용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거 직선 만들 때 써먹은 거고요. 직선 만드는 거는 솔직히 지금 모른다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모르면 다시 잡아야 되죠. 그리고 원방식의 대입한 관계. 그 다음에 그냥 직선 만드는 거 Y좌편이랑 두 개 구한 것밖에 없죠.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활용들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리가 좀 돼야 돼요. 되겠니?